아시스트 중계 한국 대표 선발전 4강 A조 경기 엔트가 선수가 사이언트 슬레어 선수를 4대1을 이기면서 자 결국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야 마지막 어떤 카드를 잡아도 이 블러드를 통한 킬각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뭐 라그나로스가 좀 나오면서 약간 좀 거기서의 좀 상황이 좀 뒤집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아 너무 과감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감성이긴 했는데 뭐 이제 본인만의 또 스타일인 거고 이제 이 선수가 그 상황에서의 승부수를 던졌던 거였는데 그게 좀 잘 안 통했죠. 그래서 좀 아쉽게 떨어졌지만 뭐 이번에 올라와서 정말 사일런트 슬레어가 어떤 선수라는 거 이거 자체는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스카이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시종 일관 좀 사일런트 슬레어 선수가 유리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사일런트 슬레어 선수가 막 밀다가 딱 피해버리니까 혼자 넘어졌어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혼자 너무 강하게 강강강강하다가 상대방의 유연함에 자 부드러움에 좀 넘어진 그런 느낌의 경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 A조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4강 B조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석에 앉아 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앞서서의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후끈후끈 달아오르거든요. 자 한 번만 이기면 단 한 명만 잡게 되면 결승전입니다. 바로 어제 경기에서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었던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3학년인데 자 이렇게 예선에서 강자들을 연파했었고 이제 4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었죠. 나스인 선수 이제 생년월일이 빠른 생일이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이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정말 그 오히려 이 선수는 적재적소에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요. 그런 딱 승부수를 던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개미신 선수가 마지막에 보여줬었던 정리하지 않고 토템을 보는 이런 판단을 할 줄 아는 선수라는 거죠.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 나스인 선수가 오늘 어제와 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결승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런 바람을 또 보여주면서 경기에서 멋진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겠죠. 자, 그 상대 선수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마이 캡틴 팀의 팀원이자 항상 뭔가 표정이 불안해 보였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경기석에서 경기를 이겨냈고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 연속으로 챔피언십, 마스터즈, 챔피언십 이런 식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정말 예선 뚫기 귀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는 원래대로면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어야 돼요. 슬시오 선수를 이기면 우승을 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 선수가 깼거든요. 유일하게 그게 통하지 않은 선수였고 그 버프가 만약에 슬시오의 버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번 리그는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PC방의 황제 자 예선 황제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본선에서도 실력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경기에서 풋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벽을 깨고 자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두 명의 선수들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또 어떤 상대에 대한 분석을 해왔을까요? 자, 슬슬 이제 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양 선수가 어제 전사 컨셉이 좀 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전사 컨셉을 모르는 상황에서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풋 선수는 전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줬어요. 반대로 좀 이제 도적을 밴을 하면서 사냥꾼을 살리려고 했는데 네. 사냥꾼이 같이 많이 밴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풋 선수가 도적을 가지고 있고 나스윙 선수가 전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성상 도적이 오히려 전사에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서로가 좀 만나게 하고 싶을까요? 일단 유리한 직업 상성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네, 풋 선수는 도적으로 어떤 사냥꾼이나 전사를 만나고 싶을 것 같고 나스윙 선수 입장에서는 흑마법사로 상대 전사를 만나는 게 가장 기분이 좋겠죠. 네, 그런 유리한 상상을 가진 직업을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심리전인데요. 과연 두 명의 선수들은 어떤 직업 간의 대결이 첫 번째 경기에 성사가 될까요? 두 명의 선수들의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지 경기 만나보시죠.
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들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한 직업은 드루이드, 그리고 한쪽은 풋 선수는 도적입니다. 칼날 부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나스윙 선수가 이 드루이드로 잠깐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백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가재짠도 있는데 뭐 개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문 드루이드면서도 선택 드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수인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욕심이 정말 많구나. 아, 욕심이 과다. 네네. 역시 양선수가 대컨셉이 전체적으로 욕심이 많기는 해요. 네네. 대컨셉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욕심 많은 덱들이 느린 템포에게는 좀 괜찮을 수가 있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욕심 많은 덱이 성공하게 되면 그 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네네. 욕심 덱이 네. 그런 욕심을 부린 순서대로만 나와고, 그렇죠. 뭐 그런 필요한 상황에만 나와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심연 속으로 있고요. 현재 이 코스트 사용 가능한데, 자, 포스 선수의 판단이 자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을 차는 게 아무래도 무난하긴 한데 만약에 심연 속으로 쓴다면은 다음 턴에 낼 만한 걸 찾아주겠다 였지만 예, 칼을 차고 넘겨줍니다. 맞습니다. 아직 낮은 코스트이기 때문에 기대값도 예,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자, 급속 성장을 먼저 사용하면서 자 널뛰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나스윙 선수. 드루이드 출발이 굉장히 상큼한데요. 이렇게 뭔가 역시 급속 쓰고 시작을 해야 드루이드죠. 그렇죠.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고요. 자, 느주스의 피점을 서리하기 한 장 갇혀있는 예, 남쪽 바다 촉수 얼굴까지 있습니다. 일단 뭐 바로 낼 수 있는 거는 촉수 얼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느저스나 이런 것들도 좀 보였었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제 도발을 좀 가져가는 판단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 말씀하신 그런 4코스 때 플레이 바다 축소 얼굴이 좀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4마나 도굴꾼, 5마나 유원, 그다음에 동전 서리하기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축소 얼굴로 템포 플레이 해주겠다. 드루이드 역시도 시간을 많이 주면은 약간 이제 사기, 소위 말하는 사기를 많이 치는 제가이기 때문에 어디를 약간 압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 상황을 슬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5, 6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나승기 선수고요. 독한 마음에 자리까지 들어온 푸 선수. 도굴꾼. 이 교환비 좋고 교환 잘해주는 자 묘실 도굴꾼을 내줬고요. 진짜 좋은 카드죠. 네, 도굴꾼이 이제 뭐 느저스와도 연계가 되고 필드 유지력도 좋으면서 동전까지 주는 네. 아, 정말 효자 카드입니다. 하지만 휘둘러치기 한 방에 제압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를 도발을 하나 더 세우고 뭐 이게 최근에 해외 대회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잘하는 드루이드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 안 하고 스탯으로 압박을 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올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마법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긴 하지만 네. 상대방이 내 걸 정리하는데도 코스트를 쓰고 만화를 쓰고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탯을 바탕으로 찍어 누르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드루이드. 자,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게끔 푸 선수가 시작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플라이 부채까지 써서 뭐 무기로 제거할 수 있는 네. 또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러면 동전 칼날 부채 예. 네, 이러면 깔끔한 정리가 또 되네요. 그렇죠. 특히 동전을 뭐 전턴에 얻었던 거기 때문에 코스트가 뭐 밀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도적이 핸드 소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습, 동전, 유원의 클라비까지 썼는데 역시 고등학생, 역시 고등학생. 자, 패기, 패기. 여기서 불의 금주 라그나로스를 그냥 바로 내 던지면서 불의 세르가 명치로 자 발리라에게 아주 세게 들어갔습니다. 도적은 확실히 라그나로스를 잡기를 굉장히 까다로워합니다. 운절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요. 혼자 쓰면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네. 부담스럽게 하겠지만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코스트 상으로는 다음 턴에 가는 못 나온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전개를 좀 해주고 있고요. 체력이 18, 그러니까 18이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네. 하수인 전개도 좋고요. 네, 또 힐카드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까마귀 우상으로 카드 한 장을 보고 있는 나스윙 선수. 물기 살아있는 뿌리 할퀵입니다. 자, 어떤 뿌리가 카드? 좀 예, 무난해 보이는 할퀵이 그럼 휘둘러치기 살아있는 뿌리가 그러니까 들고 있으니까 뿌리를 아끼고 휘둘러치기가 살퀵을 정리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촉수 얼굴까지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면서. 근데 네. 근데 이러면 1데미지 더 맞은 건데요. 합격이 써도 2 올라가는데 3데미지 맞았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한 맘의 자리 나왔고요. 카드 한 장을 뽑을 수 있는 카드를 또 뽑아냈습니다. 왕꽃잎을 독풍을 카드 한 장 드로우를 본다. 일단은 그거를 뽑아줬고요. 지금 푸 선수는 어떻게든 느조스까지만 끌고 가자. 이제 느조스까지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마스잉 선수는 상대방 느조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 가제자 타이밍 네. 좋아요. 네, 미명초의 독국물을 뽑아서 은폐를 지금 네, 은신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최적의 플레이를 찾아야 됩니다. 가제자에 은신을 걸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 쓰고 어둠의 일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라그를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어둠의 일교 5 데미지에 예, 그리고 돼지고리의 선견자로도 끌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턴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이거 은신을 먼저 하는 게 어땠을까. 이게 코스트 낮은 거를 먼저 왔었기 때문에 절개를 그냥 쳐버리기도 좀 뭐하고. 오, 쳐버리네요. 예, 어디로 치죠? 네, 절개를 사용하고 있는 푸 선수 절개의 방향 바로 당근으로 씁니다. 여차하면 몸으로 때릴 각오까지 네, 한 것 같은데요? 여기로 찍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묘실 도굴꾼. 자, 우리 한 장 더 SI7 요원. 자, 역시 미명초입 독금물까지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와, 아파요. 야, 잡긴 잡습니다만 진짜 아픕니다. 아파요. 너무 깨졌습니다. 네, 이러면 또 예능 카드 또 한 장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건 또 뭐죠? 지금 나스잉 선수에게 라그나로스, 말리고스, 요구사론, 네. 내돈 다 들어있어요. 아,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양본 흡수까지. 자, 다음 턴 또 기적에 요구사론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나스윙 선수는 확신을 가지는 플레이를 해줘요. 네, 내 요구사론은 될 것이다. 지금 그 뿔이 아껴가지고 예, 연계가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푸 선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하수인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뱅클리프까지 내서 네. 달리는 판단. 나스윙 선수가 정신자극 뽑으면 끝납니다. 말리고스 살아있는 뿌리 정신자극 영웅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오는 카드가 끝났네요.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정신자극이 나와줬고요. 살아있는 뿌리를 명치치고 정신자극을 사용해주면서 깔끔하게 1데미지 딱 데미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때 네, 정신자극이 들어왔는데도 뭐 당연한 거야 라는 이 표정, 이런 게 팩이죠. 정말 놀라운데요. 나스윙 선수, 푸 선수가 지난 대회에 올라와서 그때도 정말 매서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사랑을 받았었고 예. 이 계절이 한번 변하는 동안에 정말 그 중간에 하마코도 뚫었었고 정말 그 풋풋한 과일이 있듯이 네. 익어서 다시 나온 이 푸 선수거든요. 그만큼 전투력이 올라있는 푸 선수에게 이렇게 쉽게 경기를 잡아낸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네. 네, 역시 이런 패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라그나로스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대단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네. 미소를 살짝, 정말 살짝 정말 지었거든요. 네, 네. 네, 원래 그런 거에도 여성 팬들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러한 모습까지 여기까지 보여주면서 그 안에 승부사적 기질이 내포되어 있음을 또 많은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어려운 일인데, 자 이제 나이는 역시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 나스윙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풀 선수는 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덱을 들고 나올지 전사전이네요. 가로시. 자, 전사 미러전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전사전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 선수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직업이 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전사를 지금 꺼내 들었고 이 매치업은 일단은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자신있어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매치가 서로 컨셉을 모릅니다. 어제 둘 다 전사를 벤당했었기 때문에 서로 컨셉을 모르고, 그래서 둘 다 이글도끼 챙기고 화면을 이제 챙기고 템포 전사, 언제라도 거품문의 광전사가 뛰쳐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스윙 선수는 수비적인 카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나죠? 네. 이게 약간 좀 느낌 자체가 길어질 느낌은 확실히 나네요. 네, 흔히 좀 잘 쓰지 않는? 네. 그러니까 템포도 아니고 흑점도 아닌 좀 박밀의 느낌이 좀 나요. 클래식 박밀 중에서도 버티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네요. 네, 파멜의 예언자도 2장이나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시작됐죠. 방패대전.
자, 꽝꽝 소리만 들으면서 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한 6, 7턴까지는 할 게 없을 테니까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나스잉 선수에게는 분명히 엘리트 스타 시커가 있어요. 이거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풋 선수 대게 엘리트 스타 시커가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구톤박미래는 초창기 때는 넣고 빼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적화가 되면서 이제 빠지는 형태로 많이 변했거든요. 자, 서로가 네, 지금 방어도 중간에 세 번씩 눌러줬고요, 각각. 네, 예, 모기까지 찾으면서 데칼코만이네요. 자, 똑같은 상황을 서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 네, 계속되는 방어 덕진가? 뭐 할 게 없네요. 저기 왼쪽에 로그 보세요. 방패, 방패, 도끼, 방패. 네, 도끼, 방패. 똑같아요. 또 방패. 네. 여기도 방패. 또 방패. 너만 방패, 나도 방패. 계속해서 방어도만 올리는 거죠? 10장 되기 전에는 안 될 거거든요. 둘 다 이 경기를 길게 바라보는 덱이어서 그런데요. 오! 하나 됐어요. 그래도 방어도 올리겠죠? 자, 다시 한번 방패. 자, 손에. 네, 자, 헤레슨 요소가 있긴 한데요. 자, 다시 한번 방패. 방어도 증가. 어디까지 가나 보죠. 이제 서로 내구도도 안 써주는 게 일부러 존스로 저무기 좀 이제부터 부실하고 고급, 네. 고급 방패로. 네. 자, 방패를 좀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게 서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는 후선수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투라트를 안 내도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몇 가지가 손에 보이거든요. 뭐 후톤의 사도를 뿌릴 수도 있겠고요. 자, 체력이 많아서 그냥 이번 턴에는 찍어버리고 있네요. 어차피 상대방도 똑같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똑같이 다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박밀 전사 대 크툰 전사의 대결에서 네,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또 누가 또 유리해지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네요. 예, 예. 일단은 나스윙 선수는 스타시컬을 기용하는 대결이기 때문에 스타시컬을 통해서 전설 싸움을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게 망설여지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투 선수가 크툰을 좀 많이 키우면 크툰을 제압할 방법이 원숭이를 간다면 없어지니까 네. 나스윙 선수가 앨리스를 들고도 못 내는, 원숭이를 들고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문 저격기가 네네. 자, 모두 전설 카드를 변하면서 오히려 약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대신의 속성이 그리고 정규전이 되면서 방패 전사가 빠지니까 네, 상대방은 고대의 방패벽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도 탈진전으로 갔을 때 방어도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카드를 더 많이 뽑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날뛰는 거를 그냥 먼저 내 던집니다. 서로 버릴 카드 고르고 있어요. 한 장씩 효율적으로 버려야죠. 네, 10장 차면 하나 버리고. 자, 이렇게 찍어주고요. 또 무기 갈아 끼고. 자, 풋 선수 손에 2, 4, 6, 8,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나스윙 선수 얘 또 네. 버려야 되거든요. 나스윙 선수는 손에 10장이죠, 이렇게 되면. 자, 10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스윙 선수. 예언자, 파멸 예언자 하나를 그냥 또 버리는 판단도 네, 지금 좀 하는 할 것 같고 이게 네, 좀 후반으로 갔을 때 지금 덱 구성을 봐도 나스윙 선수가 강한, 그러니까 후반, 그러니까 고코스트 하수인을 많이 넣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풋 선수에게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정말 나스윙은 앨리스 스타시커에게만 기대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한 판단이 한번 보였었는데 복수를 버리고 파멸의 연자를 안 버렸거든요. 그거는 상대가 하수를 먼저 하나 깔았을 때 파멸의 연자를 던져서 저걸로 카드 한 장이라도 빼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상대가 아무것도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버려야죠. 네, 버리는 순서가 좀 달라졌네요. 예, 예. 오! 오! 앨리스 스타시커! 오! 풋선수! 네. 풋선수는 이걸 안 쓸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처음 했었는데 예. 이쪽도 씁니다. 자, 그리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딱 데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쿠툰 쿠툰. 자, 한 번 더. 거기다가 앨리스까지. 야, 이거 욕심되기 흥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도를 두 장 섞으면 탈진전이 한 장 유리해져요. 야, 이것도 정말 이게 네, 변수가 되는 거죠. 이 한 장이 1 데미지 차이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탈진, 네, 탈진을 10턴 간다 그러면은 턴마다 1딜씩 그 다음에 최종 딜 한 턴이 더 계산되니까 10턴이면은 21딜이거든요. 그렇죠. 네, 21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이 한 장 차이가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실바나스 윈드러너로 자, 판을 휘저을 생각입니다. 자, 황금 원숭이 보물지도.
굉장한 장기전이 예상이 되네요. 네. 와, 이거 여기서 이거 진짜 탈진 생각하면은 불안이랑 그냥 세 개 다 실바나스에 교환하면서 수행 사제를 선물로 주고 그걸로 핸드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 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날뛰는 걸 주고 자 정리 쪽으로 가려는 모습의 푸선수입니다. 자, 고통의 수행사제를 잡았다가 다시 한번 내려놨었고요. 수행사제를 그냥 줘버리고 이번 턴에 핸드 파괴하는 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도 핸드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거를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계속 손으로 짚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고대의 방패병이 있는 쪽이라서 말씀하신 극단적인 장기전을 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상대보다 최소한 방어가 10은 높을 테니까. 그렇죠. 최소한. 자 다시 한번 체력을 34까지 맞춰놨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기대했게 앨리스 스타쉽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제압기가 다 빠진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강한할 수 있는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쌍둥이 지향이라든가 크툰이라든가 제압기를 더 뺄 수가 있고 전설 카드로 도배를 했을 때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설 싸움 전에 어떻게 이제 판을 저 만들어 놓느냐 이제 놓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자 고통의 수행 사제를 내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풋 선수가 상대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 약간 편하게 던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개수가 크툰박밀 쪽이 더 많아요. 이걸로? 방패병이라던가 쌍둥이 뭐 크툰의 추종자 이런 하수인들을 그냥 편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방어도는 뭐 쉬지 않고 쌓아주면서 천천히 자 상대의 내구도를 깎아주고 있는 모습에 자 풋 선수입니다. 자 크툰 회사도 악의 신도 전에 고대의 방패병으로 먼저 체력 차이를 벌려주고 있는 풋 선수 이제 다시 드디어 역전이네요. 이거 한 방에 그냥 역전 됐어요. 체력이 10이 올라가니까요. 대화가 안 되죠. 같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크죠 이게. 예전에 방패 여전사는 이제 뭐 장난 수준이죠. 애교죠 애교. 맞아요. 뭐 체력이 10이 올라가니까 예, 예. 게임하다 가끔 저도 모르게 게임을 바로 종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불안하고 같이 있으면 20씩 올라가죠. 그럼 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예, 예. 자 여기서 크툰의 사도로 다시 한번 크툰을 키우면서 필드 정리까지 14에 14까지 컸습니다. 나스윙 선수가 피해 울음 소리를 지금 계속 안 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상대의 존스를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망치질 좀 그만합시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망치질 그 시계 게임과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뚝딱뚝딱거리는데 네. 여기서도 뚝딱거리고 있고 사실 거기서도 드워프예요. 네. 네 아시죠? 네네. 가격 종종인 거.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런 방어도 쌓기 대전. 네. 이거 인내식 게임이에요. 성격 급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카드 하나가 이제 결국은 전세 카드 하나라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어차피 탈진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경돌 같은 거를 그냥 이제 제압기로 그냥 써서 드로우를 안 보는 쪽으로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 하나가 전세 카드 하나다. 어? 이제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스윙 선수가 한번 빼들었어요. 드로우를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서로 안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드로우를 한 장을 봤다. 이 얘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원숭이 빨리 찾아서 그냥 원숭이를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는 장기전 가서 살지 가봐야 진다. 네네. 자 이런 생각인데 고대의 방패병 또 들어왔습니다. 방금은 핸드 파괴 될까봐 동전까지 그냥 돌려붙고요. 네. 자 고대의 방패병 자 방패질 그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체력이 지금 우주를 뚫을 것 같아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미 76이에요 76 격돌도 피해 울음소리 들어주네요. 자 피울 피해 울음소리로 자 고대의 방패병을 가볍게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쪽도 체력 올려야죠. 이거는 무조건이죠. 자 거의 60 59입니다 사실 저도 저 망치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예 습관이거든요. 예 한마다 영웅 능력을 누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어요. 예 76 하니까 또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네 76 김병장님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병장님도 잘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일격은 좀 남겨놓은 상황이고 격돌까지 사용해주면서 남장기 해동까지 뛰쳐나가면서 승부수를 좀 거는 느낌이에요. 역시 속도를 내네요. 나스윙 선수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참다가 내가 속 터지겠다. 예. 내가 죽겠다. 아직 어린 친구라 인내심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참을 만 괜찮긴 했어요. 네네. 아, 많이 참았어요. 진짜 네. 많이 참았어요. 참고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남자 깨돌이 뛰쳐나간 거죠. 저 정도면은 진짜 많이 참은 거고 나름대로의 지금 과감성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력을 깎아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드로우를 빨리 보는 플랜을 선택을 했을 때 원숭이를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원숭이가 안 나올 때 네. 이런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숭이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싱 선수도 실바나스의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쪽에 달리는 쪽으로 네. 자,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크툰 나왔고요. 자, 너무 안전한 상황이라서 크툰을 끝까지 키운 다음 내도 되겠어요. 예,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네, 뭐 그 전에 나와도 오, 자, 난투 둘 중 하나가 살아남지만 누가 다 살아남아도 실바나스가 유리합니다. 자, 풋 선수는 악의 신도까지 크툰을 키우기 시작을 했죠. 와, 많이 컸어요. 16발 추종자도 손에 잡혀있어서 더 키울 수 있고 나스윙 선수는 점점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탈진전을 끝까지 갔다 계속 서로의 방어도가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에 피니시는 푸 선수는 크툰을 던져버리면 한 턴 빨리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스윙 선수는 진짜 그냥 크툰이고 뭐고 나 원숭이 가고 싶은데 근데 원숭이가 안 나와요. 이번에 나오나요? 자, 남은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푸 선수는 아홉 장의 카드가 핸드에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윙 선수는 네 장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장기전 답 없다. 네. 이거 황금 원숭이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직 그렇죠. 없어요 손에. 블루더프 용사까지 또 쓰면서 굉장히 수비적이 되긴 해요. 어디 있을까요? 이거 마지막 장이 있으면 이것도 명장면이거든요. 이제 27, 28, 29, 30 뭐 그쪽인데 네, 이미 지금 나와도 좀 늦는 상황이에요. 서로 늦으니까. 자, 그래도 체력적인 우위 때문에 풋 선수는 사실 네, 브랜 요소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지금은 뭐 난투도 있고 마무리 격도 있고 상대가 뽑는 전설의 개수가 8개에서 9개 정도라고 할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아, 이놈의 깡소리. 네. 계속 체력 올라갑니다. 74! 그렇게 남자 깨돌이 때렸는데 그래도 74예요. 지금 저희가 나스윙 선수의 시점에 약간 맞춰서 경기를 본 감이 있었는데 푸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방금도 쌍둥이 같은 거 그냥 안 내버리면서 카드를 최대한 아껴주는 박밀 대 박밀의 도가 튼 선수 같습니다. 네, 인내심의 끝판왕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푸 선수는 이제 개인 방송도 하는데 네. 이 쿠툰 박밀 전사, 쿠툰 박밀 전사를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한 정도를 돌렸습니다. 네. 저 장인이에요. 푸 선수! 네. 지금 자세와 표정 아니, 보세요. 지금 보면 졸려 보이는데요? 정말. 턱 괴고. 네. 아니 뭐. 네. 네. 뭔가 느낌 자체가 이러다 잠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건 게임의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네. 아니에요. 이 표정이 개인 방송할 때 표정과 똑같아요. 아, 표정이 이 대결 돌릴 때 표정이 이렇거든요. 자, 쌍둥이 제한 백클로가 살아남았고요. 눈꽃만큼의 긴장감도 없어 보이는 이 표정. 박밀 전사의 달인입니다. 그냥 상대가 한 장 내면은 나도 한 장 내고. 그렇죠. 안 내면은 나도 안 내고. 이제는 이 장소가요 주변에 팬들이 있다는 걸 의식도 못할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나 플레이 언제나 깡소리 한 방 내고 턴 넘기고 반면에 나스윙 선은 원숭이 지금, 네, 점점 초조해지고 있고 자 들어왔어요. 자 환승 원숭이의 보물 지도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뽑았고요. 오, 29번째 야 이런 거 가야죠. 자 여기서 3번 괴물 얼음으로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뭡니까? 네트페이글은 도움이 안 되고 아누바락도 보이고 아누바락 있어요? 네. 이기적 캐터스 청지기 일단 아누바락은 굉장히 좋네요. 계속 될 수 있는 하수인이니까 건지기 아누바락 변신수 네파리안도 있고 네 제로스도 있고요. 네. 자 쿠툰 하지만 쿠툰 달립니다. 쿠툰 선수는 지금만을 기다려왔고 쿠툰을 넣으면 못 잡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애드릭 있긴 있어요. 애드릭이 있어서 진짜 이거는 효자인데요? 네. 효자죠. 자 유합중계 제로스는 그로마시로 변했는데 못 냈어요. 네, 그로마시 아이스크림으로 변해 또 이게 네. 또 어떤 걸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또 뭘로 변할지 모릅니다. 하선이 되면 용매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저 끔찍한 얘기신데요. 예. 자, 이제 어떤 걸로 변할지. 레니아오 선수도 드라마만 만들었었잖아요. 저 변신수 제로스로. 그렇죠. 힐기사였는데 제로스로 느조스를 뽑아서 느조스를 두 번 썼죠. 야, 네.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제압기가 이제 없는데 쿠트는
지금 체력이 17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하죠? 그리고 깨알 같지만 다시 크고 있어요. 스물스물. 네. 수동자로 한번 기워서 공격력이 3이 됐습니다. 아버님 뛰어! 최상기 어디로 찾으면 되죠? 네, 만들었어요. 자,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명히 체력은 82거든요. 네. 이거 언제 깎아요? 와, 일단은 마무리하게 네. 하나를 쓰고 따라간다. 아니 뭐 나가야죠. 방어도 계속 올리면 이거 나스잉 선수 변수가 있는 게 제루스가 느조스가 되면 네 그걸로 실바나스 살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실바나스가 원숭이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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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또 20발짜리예요 저거. 야 이거 진짜. 우와. 아 이거 로또 맞았어요 이거는. 지금 제이루스가 안토니가 됐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네. 저 안 보고 빠르게 포기한 게 다행입니다. 야 여기서 역시 이런 박밀전사관에 네. 장인이 왜 장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네, 긴장감 하나 없는 이 표정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박 선수. 그래서 어제 경기 때 이제 노점 선수가 전사를 좀 밴을 했었는데 그 전사를 밴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잘한 선택이다. 왜냐, 박 선수가 진짜 전사를 많이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가 결국 이렇게 빛을 봅니다. 그냥 거의 뭐 박밀 전사의 끝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박밀 대 박밀을 정말 도가 컸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잘하네요. 네, 방어도가 상대적으로 워낙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나스윙 선수는 뛰쳐나가지 않으면 이미 지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네, 극단적인 수를 던졌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얼굴의 주인공 바로 푸 선수의 이 여유 앞에 네. 네, 운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진짜 지난 대회 때 지방 사는 선수라서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컨디션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멀리서 올게 되면 확실히 좀 더 힘들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 이 네, 높은 곳까지 저 올라왔습니다. 네. 이 매치업이 성사가 되네요. 지금 그 푸 선수의 흑마법사 대기 어제 리노 잭슨 흑마법사였죠. 네, 리노 잭슨 흑마법사인데 황혼의 풍수사가 들어가고 리로이 압도 배우자와 후툰을 다 쓰는 완전 욕심덱. 네. 예, 이 완전 욕심덱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빅픽처라는 유저가 지난달에 전설 5등까지 간다 사용했던 좀 그런 덱이거든요. 예, 풍수사 방금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네. 이 덱을 만든 원작자에 따르면 컨트롤 덱에는 질 수가 없다. 오. 대신에 어그로 덱에 이기는 걸 포기했다. 하나만 확실하게 물고 들어가겠다. 네네. 그 오늘 어그로 덱이 아닌 다른 덱을 만나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컨트롤 덱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잖아요. 어그로 덱을 쓰는 사일런트 슬레이어는 떨어졌고요. 네. 네. 예. 모든 환경은 지금 갖춰져 있어. 이거 여기 이 계단만 넘어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번 세팅을 잡아내게 되면 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풀 선수입니다. 자 어둠의 화살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체 어떤 플레이를 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자 바로 사용합니다. 이 덱이 컨트롤 덱에 왜 강할 수밖에 없냐면 황혼의 풍수사로 일단 크툰에게 도발을 씌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크툰을 쏴요. 그리고 타우리산으로 줄인 불안 파멸의 사절로 크툰을 두 개 더 살려냅니다. 아 그러면 크툰이 자꾸 낼 때마다 20발씩 뜨면서 도발이 생기고 20발씩? 네. 야 20발씩 한 번만 쏴도 욕심인데 자 그거를 두 번 세 번 야 세 번 네. 야 이건 정말 그 끔찍하네. 제가 할 때는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네. 양도사로 대감아서 다시 한 번 네 번.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제압하는 형태 양변이라든가 사술이라든가 생매장 이런 형태로 올릴 수 없는 직업들한테 센 거예요. 전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자 욕심 끝판왕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불안 하나만 줄여도 불안 파별의 사절이 가능하고 리로이 하나만 줄여도 리로이 압도 배우자가 가능하니까 지금 줄이는 거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하게 빠르게 달리는 덱이 아니라면 네. 여러 가지 콤보를 한 번에 줄여놓음으로써 어떤 네. 뭐 길로 가든 간에 네, 네. 자, 그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덱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나스윙 선수 입장에서는 사이언트 슬레이어 선수가 올라왔으면 이 덱으로 재미 많이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푸 선수도 전체적인 덱이 컨트롤이라서 뭔가 좀 그 본인이 준비해온 덱이 힘을 많이 받는 느낌은 없어요. 예. 컨트롤 대 컨트롤 싸움에서는 욕심이 많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느리기 때문에요. 네. 서로 느린 덱 간의 대결에서 네, 여기서 황혼의 풍수사로 슬슬 발도 걸죠. 자, 크툰에게 도발을 씌워놨습니다. 친절하게 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7번째 턴. 너무 그래도 이 방심하고 설마 없겠지 하다가 이 킬각에 죽은 선수들도 여러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런 면에서는 푸 선수가 세계 제일입니다. 네. 네, 안정적인 뭔가 수비의 다리 느낌이 있어요. 이제 앞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그 카드가 강한, 가장 강한 카드가 거의 뭐 그런 맛이 정도. 네.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뭐 라그나로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죠. 네. 네. 표정 보세요, 푸 선수. 또 졸려 보이잖아요. 피곤해 보이고. 네. 뭔가 이제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이 자석이. 이런 덱들 하다 보면은. 네. 저도 새벽에 이런 덱 돌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잘 때가 있어요. 아, 게임하다가. 네, 네. 게임하다 일어나면 한 두 턴 지나 있고. 네. 자, 푸 선수는 그 정도 달인의 경지라는 말, 경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달인의 경기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력을 쭉쭉 올려줄 생각을 좀 해주면서 토스카의 행상인 사용. 두 번 쏘죠. 영혼 작취를 사용하면 좀 약간 필드 정리가 용이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론 사냥 분야를 안 쓰는 덱이다 보니까 영혼 작취는 최대한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흩은 리노흑마 이제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날 정리할 수 있고요. 예, 쓰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불안을 아끼다가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내는 판단 좋았습니다. 네, 역시 또 나스윙 선수 또한 화끈해요. 네. 네, 역시 남자께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으면서 역시 공격적인 템포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작취를 정말 쓰기 싫으면 리로이 한번 정도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는 건 어떨까. 리로이가 나가고 후툰의 사도로 도발을 정리한 다음에 리로이와 개돈을 교환하고. 예, 그렇게는 안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죽음의 거리로 악마의 경로 찾아내줬고요. 남자 개돈에 대한 대응 하나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냥 맞아주기엔 굉장히 아프거든요. 주딜입니다. 네, 본체딜에 끝나고 나서 죽음의 메아리까지 정말 그 많은 변수가 될 수 있는 카드예요. 생각해보면 일단은 개돈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한한 수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개돈을 정리해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맛이밖에 없다. 또 이제 이러한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써줬습니다. 네, 이제 또 슬슬 즐거운 망치질을 할 수도 있는 카드들이 들어와, 예, 손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해리스 뉴스를 바로 던져버리나요? 박물관으로 가야 해. 나스윙 선수가 계속해서 템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의 핸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공격적으로 나가서 공격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핸드 숫자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푸 선수가 수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현재 크툰이 그렇게까지 많이 크지는 않았죠? 네. 이제부터 키워야죠. 자, 잘 크툰을 키워서 자, 다른 카드 열 부럽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턴이 약간 좀 많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교환을 잘 시켜놔야지 악마의 경로와 이제 뭐 후툰의 사도와 다음 턴에 정리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봉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봉자를 냈을 때 체력을 뭐 이제 해리슨 존스의 체력을 한 1까지 깎아놓고 뭐 악마의 경로 각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카드 한 장 더 보고 있는 푸 선수고요. 여유있게 최대 시간을 활용해주면서 자, 카드를 좀 많이 봐주고 있는 푸 선수입니다. 자, 격돌! 자, 바로 격돌 씁니까? 한 장이 고픈 상황이죠. 자, 고픈. 자,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래서 카드를 네, 저 빠르게 봐주고 있는 나스윙 선수입니다. 마무리 격을 쓰면 템포를 올릴 수는 있는데 과감하게 가네요. 네, 진짜 화끈하게 가네요. 뒤에 안 보고 가네요. 오늘만 사네요. 지금 푸 선수가 너무 얄밉게 저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나스윙 선수가 끌려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맞았으면 표정 변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도 좀 사람이 해줘야죠. 예의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예의가 없어요. 진짜 졸린 건 아니, 진짜 졸린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러면 리노 잭슨 쓰고 양조사로 감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려보라고.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뭐 맞는 걸 즐기네요. 예. 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리로이 젠킨스까지 양조사 안 하나요? 아, 예. 네, 양조사까지 리노 잭슨까지 그렇죠. 네, 리노 잭슨까지 내주면서 체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집중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중기전. 예, 예.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불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양조사는 파멜라 사절과 같이 써서 내가 꼭 그 툰을 세 번 쓰고 말겠다. 아, 그건 해야겠다. 네. 자, 파멜라 사절까지 있기 때문에 자, 무려 세 번까지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사는 핸드가 말랐어요. 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황혼의 장로 정리. 그리고 영태영 쪽으로 영웅능력 심판관 들어왔다. 다시 한번 영웅능력 체력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노 잭슨으로 도발을 먼저 치고 악마의 경로와 쿨톤의 사도로 투루아트까지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정리해줘도 페이드의 하수인 두 개가 남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핸드가 거의 말라가는 시점. 그리고 제압기를 거기다 쓰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게다가 크톤도 키울 수 있고요. 엄청 이득 보는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쪽으로 가서 크톤의 사도로 정리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해도 크톤 키우고 핸드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예. 아! 아르거스 한 장뿐이 없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발랐을 때 체력이 3,2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건 없어요. 뭐 구울이나 복수에 한 번에 안 죽는다 정도의 의미가 있겠는데 사실 뭐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네, 네. 그 말이 더 소중하죠. 자, 이제 슬슬 일프 선수 시동을 걸고 있고요. 이런 장기전 컨트롤 덱에 뭐 끝판왕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실바나스 민드러너, 자, 있고요. 파멜의 사절, 크툰, 양조사까지 자,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이 많아요. 네, 리로이를 줄여놔서 이제 압도적인 힘이 들어왔을 때 네. 배우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20딜이 남아있고 크툰만 나가더라도 일단은 딜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와있고요. 그냥 새 크툰 네. 잘 키워주진 않았지만 사전이 찾아온 예. 낼 수가 있어요. 잘 찾아온 반가운 크툰을 자, 빠른 타이밍에 내줬습니다. 여기서 크툰을 실바나스보다 우선해서 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실바나스는 상대방의 크나스이 나온 다음에 내고 싶다. 그리고 크툰을 빨리 내야만 화면에 사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살려내야 되니까. 네. 살려내려고 사절 안 쓰고 기다렸거든요. 네. 그리고 사절 쓰고 예, 네. 바로 나가죠. 같이 갔다와서 또 사절 쓸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크툰 키우고 크툰이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크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자, 두 개의 콤보가 또 손안에 있어서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 되기가 센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천적 산중입니다. 네, 뭐 뚫어도 뚫어도요. 네. 진짜 풀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잘 안 풀리네요. 욕심이 정말 많은 덱인데 네. 그 욕심을 다 채울 때까지 박멸전사는 상대방을 끝내질 못하니까 아니 방어만 하니까요 네. 꽝꽝 하면서 계속 체력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샌드백인 거죠. 그냥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달리긴 하는데 그 네. 달리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네, 네. 네, 보고 있는 우리가 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북이가 지금... 뛰어봤자 거북이거든요. 네, 아, 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시간 벌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것도 또 큽니다. 14에 14 도발도 씌어 있고요. 난투 의식하죠. 자, 난투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자 푸 선수 알고 있어도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푸 선수가 확실히 이런 장기전 컨트롤 덱 싸움 이 부분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마 파멜의 사절이 나스윙 선수 지금 이거 말도 안 돼 하는 액션 한번 네. 취했고요. 뭔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스처였죠? 네. 네, 유럽이나 북미 지역 보면요 네. 축구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유학파일 수도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북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스윙 선수가 저는 진주를 해서 네. 암네시아하고 한판 하는 그런 경기를 보고 싶거든요. 또 우리에게 또 중학생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의 우리의 미래 박스입니다. 아, 그렇죠. 자, 이렇게 7 데미지 자 끝을 모르고 커가고 있는 크툰. 아니 이런 욕심내기 성공하면 이거 진짜 오늘 배틀넷에 이런 덱 좀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레드 형은 아니에요. 예. 네, 또 이기진 않겠죠? 설마! 아! 아 정말 게임가 지금. 아 푸선수. 보통 이거 네. 이거 게임 방송할 때 나오면 네. 삐처리 납니다. 아 예. 네, 삐처리 나요. 이거 상대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욕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야 정말 미안하겠네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예요. 네. 난투 나빠지니까 쌍둥이 되고. 솔직히 미안한 거조차도 그조차도 농담이 아니에요. 아 필리도 돼요. 네. 미안해까지. 뭐 할까요? 체력이나 채울까 아니면 방어도나 올릴까? 체력 제 경험상 근데 체력 그 힐 하는 것보다 물론 힐하는 게 안전한 네. 것 같은데 방어도 올리는 게 조금 더 상대를 열받게 할 수 있거든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니 19살에 10대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황금 원숭이. 자 이제 기적을 바라고 있는 나스윙 선수.
오, 와. 들창고 리노잭슨. 일단 들창고. 네, 좋습니다. 네, 이 느낌은 네 샌드백이 좀 더 오래가는 샌드백이 된다. 네, 맞아요. 버텨는 주는데 네. 네, 이것이 또 찾아온 크툰 앞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난투가 네 없으니 또 가져라. 야, 아, 이게 또, 뭡니까? 또 때려요. 진짜 악몽인데요. 컨트롤 덱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요. 네. 난투 두 장 빠지고 역대 모든 게임 중에 단연컨대 단언컨대 저희 약 2년 동안의 경기 중에서 3승전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경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1로 네, 부서스가 앞선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시 이런 컨트롤 덱 잡는 데는 욕심 많은 이런 덱이 짱이네요. 와, 이게 진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덱을 들고 왔을 때 사이언트 슬레이어 선수와 같은 공격적인 덱을 만나면 쉽게 픽하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감안하고 가져온 쿠스 선수의 결단력이 사실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승리를 거둔 겁니다. 참 이게 잘못 가져왔다가 이 공격적인 덱 만나서 그냥 가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어제 실제로 로좀 선수 만나서 이 덱으로 3패를 했었고요. 대신에 로좀 선수의 전사를 계속 잡아서 역전을 해냈었죠. 네, 진짜 이 칼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덱을 가지고 와서 박밀 전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정말 잔혹한 그런 경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스윈 선수가 가져왔던 덱도 막 드조스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컨트롤 덱 잡는 덱이거든요. 네. 근데 전사 이미 졸업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맞았으면은 똑같이 받게 갚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푸 선수가 정말 설계를 잘해놨습니다. 자, 그래도 나스윈 선수가 한 세트만 따라잡으면 2대2 공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푸스 선수는 이제 주술사는 사실 어떻게든 졸업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적이 관건인 것 같은데 도적이 이번 매치 잡아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격돌 가져왔습니다. 약간 아쉽죠? 네. 상대 뭐 하수인들을 좀 제압하는 용도의 카드가 이미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자, 여기서의 격돌이 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될지 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더치티 상인과 수면 속으로를 쓰는 그리고 하수인 비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예, 전사를 상대로 또 중매 활용을 해서 좀 필드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덱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뭐 제아팬에게 딱 좋은 카드가 들어왔죠? 네. 그 푸스 선수가 일단 느조스 도적인데 느조스 도적을 전사가 크게 어렵게 막진 않아요. 왜냐면 느조스를 사귀었을 때 난투를 쓰면 되니까.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독한 마음의 자릴로 대강기를 뽑은 다음에 네. 이제 느조스 지금 독을 꺼내서 만들어낸 동전 아까 놓고서 네. 느조스 동전 대강기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조스를 두 번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느조스를 두 번 쓸 수 있는 것도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죠. 나올 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뭐 크톤도 세 번 쓰는데 느조스도 네. 두 번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자, 그런 카드들의 활용을 잘 해줘야겠죠. 체력 3을 깎아주고 다시 한번 채워주면서 30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푸 선수. 참 그래서 심연 속으로가 좀 강한 죽을말이 그런 하수인을 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상 신화배운 걸 환영. 자, 그리고 오늘 나스윈 선수 이 전사는 오늘 정말 험한 상황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자, 두 번 연속으로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어요. 자, 여기서 유지력 강한 카드와 절개까지 사용해주면서 다시 한번 필드를 역전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느조스 도적이 아니라 마치 일반 평범한 주문 도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핸드가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전을 가져오면서 자, 여기서 묘실 도구를 할 일 다 해줬죠. 남은 체력 20의 나스윈 선수. 하지만 방어도 상승까지 찍혀있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체력은 안전해지고 있네요. 턴마다 절개를 하나씩 방어도로 쌓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당하면 정말 그 전사에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스윈 선수도 사실 전판에 많이 당했으니까 이번 판은 좀 방어도로 복수도 해주고 그럴만도 하죠. 네, 푸 선수가 뭔가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 이게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방어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은 될 거거든요. 본인이 일단은 뭐 필드를 좀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은 가지천이 나와서 네, 한 번 정도 이제 드로우를 많이 좀 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저
정말 터프한 것 같아요, 나스윙 선수. 네. 뭐 체력도 그냥 뭐 올릴 수 있으니까 4 데미지는 귀엽잖아요. 그렇죠. 한 방이면 뭐 되잡을 수 있는 거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부스 선수는 확실히 수비적이고 나스윙 선수는 방미를 하고 있는데도 좀 약간 공격적인. 눈빛도 공격적이에요. 예. 예, 뭔가 적극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가 네. 게임이 끝나면 또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아까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어제 경기 나오고 나서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연락을 받았다. 원래 그런 거죠? 네, 하면서 스타가 됐다고 자랑을 살짝 하더라고요. 자, 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암네시아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자질을 충분히 지금 지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남은 체력이 예, 이제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역시나 과감하게 자, 바로! 자, 하늘빛비룡까지 잡아주고 오, 있는데요. 오! 블루드쿠 용사를 가져왔습니다. 구름을 잡을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그쵸. 여기 맞다면 절개를 지금 두 장 다 쓴 상태거든요. 네. 자, 마음가짐 들어왔습니다. 이걸 혼절시켜주면은 HP가 리필될 뿐이고 그래서 뭐 도발을 깔아놓고 도발을 때리면은 다음 턴에 요원으로 잡는다? 이런 설계? 네, 그런 쪽의 설계인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체력을 2로 만들어주면서 자, 경기를 할 생각인데요. 나우스윙 선수는 언제나 굉장히 과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치 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여기서도 지금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손에 있고요. 네. 이걸 그롬으로 안 뚫고 그냥 잡은 다음에 본체를 가려고 하겠죠. 네. 원래는 또 이런 스타일 즐기거든요. 예, 예. 자, 이렇게 뚫어버리고 명치 10대비 3분의 1의 체력을 바로 빼버립니다. 두 번만 더 치면 돼요. 쉬워요. 네. 자, 두 번 더 치면 끝낼 수 있는데 와, 저렇게 다 써서 이제 진짜 못 잡는 거였는데 유원. 네. 와, 오른쪽에서 이것도 절개예요, 나는? 네. 위치 중요한가요? 자, 가운데 네. 딱 그렇지, 이거죠. 네. 위치 중요하죠. 파스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표시 누굴건 이게 기본기거든요. 요원이 두 개니까 유원. 네. 예. 아, 이것도 준비한 거예요, 설마? 아니, 방금. 방금? 네. 뭐, 오젠 스타일로 맞춰봤습니다. 아, 이게 오젠 스타일이에요? 예, 예. 누가 그래? 아, 누가 이거 오젠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은 예, 잘못 배웠어요. 2분의 1팬가요? 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막대미 스타일이죠? 예. 네. 은근히 좀 매력이 있어요. 예, 예. 네. 자, 이제, 나스윙 선수가 좀 수비를 좀 잘해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패 카드가 많습니다. 체력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한 턴 정도는. 예언자를 던지면서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언자를 아끼는 거는 뭐 그다 약간 못 참겠다 싶을 때 난투 한번 돌리고 예언자를 내서 상대 필드를 한 턴을 억제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전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막 어설프게 아끼다가 막 하수인이 별로 안 깔렸는데 이거 맞다가 누적 데미지가 세지잖아요. 그렇죠. 아, 시바나스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체력은 33. 독한 마음의 자리를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독. 여기서 대감께. 아, 예. 카드 한 장 뽑을 수 있는 왕꽃잎을 독극물이고요. 자, 카드 뽑습니다. 에드윈 벤클리프. 아, 마음은 정말 혼절 벤클리프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훅 가죠? 네. 네. 전사가 이 정도 뽑았으면 난투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푸스 선수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네, 그래도 뭔가 스포츠가 필요하긴 네. 할 수도 네. 있어요. 혼절은 썼고요. 마음가짐이 일단은 잡혀있어서 뱅클은 예, 일단은 참아도 다음 턴에 키울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요걸로 무기로 오! 앞서서 판매를 사주 컨트롤이라면 예, 여기서 올인해 갔어요? 네, 그래도 이거 방패밀 체력에도 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푸스 선수가 난투를 맞고 이렇게 묘실 도구고 사실 이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왕꽃잎을 도구물 한 장은 더 가져왔고요. 후반 20이 푸 선수도 난투를 어차피 빼기는 빼야 되니까 네네. 지금 타이밍에 빼주는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느조스 전에 독극물로 느조스 뽑으면 동전 느조스를 던지면서 마음가짐 혼절까지 시면속으로 예. 이걸로 두 장을 만들어서 캐리해야겠는데 오! 시면속으로 고인도 안 해요. 아주 좋은 최상급의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죠. 자, 그럼 두 번째도 설마 최상급? 왼쪽. 왼쪽. 용종의 군주 됐어요.
오. 일단 스탯이 좋아요. 네. 아, 12, 12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체가. 지금 어차피 코스는 남아 돌고. 네. 할 게 없어가지고, 예. 제가 따윤이 선수 거 보고 이 카드 많이 돌렸었는데. 오, 잠시만요. 지금 예, 실바로 했는데. 내 실바 내고 내 실바의 어둠의 격 서서 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바나스가 아까 죽은 거 지금 죽은 거 또 예. 죽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느조스에서 실바나스가 3개 살아납니다. 이야 실바로 빌드를 가득 채울 수 있어. 그냥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 네네. 어, 이거 완전히 망했는데 나스윙 선수. 실바 파티예요. 실바 파티. 말씀하신 대로 미드 거는 난투 한 장 더 뽑아야 되고 네. 안 나오면 진짜 이거는 정리하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게임 오버 되는 거죠. 뭐 용족의 건조 데스윙도 있는데. 야, 기본 스탯만으로도 상대방을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마무리 일격까지 다 빠졌는데 이거? 데스윙 한번 출동하나요? 자, 머리가 아파지고 있는 나스밍 선수 원래 아... 이렇게 이런 표정 변화가 없는 선수였거든요. 네. 와, 이게 진짜 10연속 호로가 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완전 제대로 지금 1등상이 나왔거든요, 두 장 다. 그러니까 이번 나스윙 선수도 아까 분명히 상대 실바나스를 제압했기 때문에 내 실바나스를 던진 건데 여기서 10연속으로 실바나스로 또 뺏어갔다니. 이거 보면은 네. 설마 이 카드는 절대 예상 못할 겁니다. 네. 자, 저도 방송 중에 거의 본 적이 없으세요. 용종의 골조 데스윙 돌이 커지고 있어요. 끔찍하거든요. 돌이 두 배로 커졌었어요 지금. 네. 나스윙 선수 스탯이 저기 아니 스탯이 까맣잖아요. 네. 저게 뭡니까. 자, 12에 12입니다 그리고 버티면서 네, 어떻게든 체력을 보존하려는 생각이 나스윙 선수. 자, 가재찬 경매인. 가재찬은 탈진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못 쓰는 카드가 된 것 같고요. 어둠의 일격을 사용해서 지금 그럴 볼 생각인가요 지금? 네, 카드가 몇 장 남았을까요, 풋 선수? 전 도적 카드 진짜 안 남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재찬 경매인. 네, 두 장 남았어요. 거의 다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데스룸을 지켜줘서 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약기 안 나오면. 그거 맞는 겁니다. 네, 한 장은 제압할 수 있고요. 하나도 상승해주면서 데미지를 받겠다라는 거죠. 남은 카드가 중요합니다, 푸 선수. 자, 기습. 기습 쓰면 느조스가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 장이 느조스거든요. 자, 30번째 있었습니다, 느조스. 끝판왕답게. 이러면 이제 난투 배제하고 이렇게까지 탈진전으로 플랜을 잡았으면은 그냥 가재찬 교환하고 느조스 나가는 게 어떨까. 네. 야, 이러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마무리 격이 한 장 빠졌었고요.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일단 난투는 뽑아놔야 돼요. 네. 확실한 건 난투는 뽑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백입니다. 남은 체력이 얼마 없어요. 단검은 근데 좀 알아서겠죠, 네, 전턴에. 자, 이렇게 체력이 얼마 없는데요. 그것은 이제 도진 역시 불안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치 그리고 명치. 아, 부 선수 노련한 거 보세요. 존스를 의식을 해서. 네, 존스 의식해서 지금 와 단검을 안 차요. 일부러. 네. 1-1이 아쉬운 상황에서도 1-1을 안 차요. 네, 왜냐면 딱 계산이 돼 있는 거니까요. 네. 와, 존스가 왠지 있을 것 같은. 뻔하다. 예. 네. 이 선수의 뭔가 졸려 보이는 듯한데 이 안에서의 냉철한 플레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저런까지 진짜 설계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여기서는 늦어서 내겠죠. 왜냐면 늘게 이거밖에 없기도 하고. 예. 네. 아니 그리고 논리적으로. 저 한 장이 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한 장 빼고 다 썼다. 그러면 느조스죠. 맞아요, 판단이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탈락된 느조스가 나가는데 그런데 오른쪽 난투가? 오른쪽 난투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와, 피드. 네. 야, 이거 투실바의 독한밤의 자리. 딱 한 턴이에요. 이번 턴 아니면? 이번 턴 아니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스윙 선수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몇 딜이죠 지금? 딜이 뭐 더하기만 이거 내가 더할 필요가 없어 보이게 뭐가 몇 개예요? 예, 다섯 장에 25딜 오늘 박밀전사 최후의 날인가요? 네, 박밀전사한테 이거 4패장 당하게 되네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 하나 잡고 하나 잡으면은 28 아 되겠네요. 네, 25에 27딜인데요 27 무기까지 28인데 네. 영웅 능력 올리면은 23에 27. 네. 안 되네요. 네, 죽네요. 안 되네요. 예, 안 되는 게 맞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또 1. 안 되네요. 아. 나스윙 선수 더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예. 내가 없이 살 수 있나? 네. 안 됩니다. 자, 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더시티 상이라도 잡을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나스윙 선수 오늘 이 방멜전사 하다가
네, 정말 그 지독한 고통을 맛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체력을 27로 올렸는데 자,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들어온 게 대감기예요. 이거 더 끔찍하죠? 세레모니로 다 때리고 늦었을 까봐서. 아, 그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이 어린 학생에게 저희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와. 자, 이렇게 막타 자 마무리 쳐주면서 포선수가 3대1로 예, 유리한 경기를 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세트 남았네요. 아, 푸시 진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 보입니다. 그동안 네. 꾸준히 개인 방송과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었고 하마코 시즌5를 뚫었던 것이 단순히 이 선수가 기세나 뭐 분위기나 이런 물적인 게 아닌 실력이라는 걸 증명을 시켜주고 있어요. 한 계절이 변하는 동안에 쉬지 않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왔던 그 과정이 지금 진짜 그 네.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어요. 네. 이제 내가 더 이상 관중 없는 무대에서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네. 내 예선에서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선수다라는 것을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흑마법사의 주술사의 대결이네요. 지금 나스윙 선수가 먼저 백기를 들었네요. 나스윙 선수는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왔거든요. 박밀전사를 졸업하기 제일 어렵으니까 그러면 나는 박밀전사를 계속해서 이걸 일단 통과시키고 보겠다. 맞죠. 근데 상대방에게 세 번을 연달아 치고 나서 결국 포기했어요. 돌아갑니다. 네, 정말 너무 아예 안 될 것 같을 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도 필요한 거죠. 선수 연합용사 보이고요. 네, 연합용사 사라하듯 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카드입니다. 이거는 어떤 최근에 보이는 공격적인 스랄과는 약간 달라 보이죠. 전체적인 풋선수 덱의 이제 컨셉이 컨트롤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어차피 이것도 심연의 개수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덱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한번 정리하나요?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정리하는 건 뒤집고 1대1 교환이 있겠고 돼지무기를 써서 인프도봉을 잡으면 남은 인프가 토템골렘을 잡기 위해서 어차피 상자 단장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2대2 교환 서로 2대2로 가자 와.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첫 번째 안으로 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토템골렘이 잡히더라도 자, 한 장의 하수인을 남겨놓기 위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스윈 선수에게는 악마의 경로가 일단은 베스트였는데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형태 자체가 이제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네. 저의 무기를 잡고 있어서 오! 마에토! 자, 마나헤일 토템 들어왔습니다. 자판기라고도 하죠. 네, 이거 뭐 예, 이거는 주불끼리 강제된 거예요. 사실 광개연금술사는 이미 할 일을 다 했고요. 맞습니다. 네, 투스카르 토템지기는 그냥 3만 하수인이었을 뿐이에요. 마에토 때문에 지불이 빠질 거 굉장히 사라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그림 그려질지 몰라요. 네. 오늘 이 푸선스 보니까요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근데 리로이 말고는 저걸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새끼용을 주더라도 이거 안 잡았다가 와, 근데 이러면 피니시 날리는 거거든요. 리로이 앞도 배우자 덱입니다. 그런데 히든 카드를 날렸어요. 어그로가 너무 커요. 이것이 사라하드의 힘인가요? 자, 완전히 말리고 있는 나스윙 선수. 또 마나일 득템으로 기분 나쁘게?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죠. 네. 원래 이 게임이라는 게요. 내가 기분 좋은 만큼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슬슬 건드려야 또 이게 네. 잘 이겨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7코스트 플레이가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피해 오만과 뭐 불꽃의 토템도 갈 수가 있고 돼지의 무기 두 장도 있고요. 자, 지금 딜 계산. 근데 어설프게 하다 이거 그냥 불꽃의 네. 토템에 피해 욕망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필드 데미지 2. 피해 욕망이면 욕망에 조우대보면 피해가 나오는 거 돼지의 무기도 있지요. 무기가 이제 딜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 욕망으로 슬하는 역시 피해 욕망이에요. 7에 7 데미지가 더 있을 수 50 데미지까지 이렇게 4 데미지 3데미지 마지막은 토템으로 마무리해주면서 왜 요즘 스라리 핫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예선에서만 강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기로 증명해내면서 나스윙 선수를 4대1로 제압했네요. 진짜 그 선수가 예, 말씀하시죠. 오늘은 운영에 정말 극을 보여줬다. 특히 네. 마지막에 존스를 의식해서 칼을 안 차는
도적대 전사에서 뭐 이런 판단이나 방금 전에 킬각을 슬쩍 잡아놓는 이런 판단들이나 이게 미묘한 컨트롤로 상대를 농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박스윙 선수는 뭔가에 홀린 듯이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운도 안 따라주긴 했었는데 정말 푸스 선수가 경험적인 측면 무시 못합니다. 여유가 있고 정말 준비해온 대로 경기를 플레이했습니다. 네, 기세 좋은 선수들이 두 명이 오늘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또 어떤 재미를 저희에게 선사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경기 결승전 엔트가 선수와 푸스 선수, 푸스 선수와 엔트가 선수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